오픈AC 플랫폼과 오픈AC의 관계, 이걸 조금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이 오렌지 색깔이 이게 오픈AC 플랫폼이고, 얘는 오픈AC 기술뿐만 아니라 두 가지 주요한 기술을 더 추가해서 구성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아키텍처예요. 머신러닝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웹은 또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 기술 자체가 워낙 따끈따끈한 기술이다 보니까 용어들도 아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이 뭉쳐져서 오픈AC 플랫폼이 구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각각 다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의 기초를 하고 있어요. 수학이 방정식이에요, 한마디로. 변수의 수가 사람이 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 2차 방정식, 세 개면 3차 방정식이 되는데, 미지수가 300개다 혹은 3000개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머신러닝입니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수학이 되죠. 다음에 오픈AC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4세대에 접어드는 기술이죠. 그리고 스페이스 웹, 이거는 이제 공간 웹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기반 기술이 이 세 가지가 사용된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웹이에요. 웹인데 우리한테 친숙한 HTTP 웹이 아니라 XMPP를 기본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웹입니다.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웹이 가능해요. 근데 현재 우리는 하나의 웹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의 웹을 추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왜 추가하느냐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스페이스 웹의 구성하는 주요한 특징은 요 세 가지입니다. XMPP 프로토콜, IPv6 혹은 IPv8. 그죠? 혹은 IPv8 같은 새로운 인터넷 주소 메커니즘이죠를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GPS를 쓰게 돼요. GPS가 굉장히 여기 웹에 서로 상호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잖아요. 공간은 위도, 경도, 고도의 좌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위도, 경도, 고도의 좌표가 웹에 융합되어 있는 형태가 스페이스 웹입니다. 왜 이런 형태의 웹을 이용하는가?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형태의 웹을, 지금 이런 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진 않아요. 서버나들인가? 그분이 지금 기존의 현재 HTTP 웹에 고리를 잡았잖아요. 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웹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뭉쳐져서 오픈AC 플랫폼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오픈AC 블록체인 기술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것과 머신러닝이 합쳐졌을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 오픈AC 플랫폼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약 100개 정도가 구성됩니다. 이 100개 정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웹을 구성하는 메커니즘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오픈AC 플랫폼, 이것이 제공하는 툴, 그죠? 오픈AC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도구 세트예요. 그리고 공구 세트, 집을 짓는 목수가 쓰는 뭐 톱, 망치, 뭐 줄자, 끌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세트가 오픈AC 플랫폼이고, 이걸로 해서 구성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또 두 종류로 나누게 돼요. 기본 기술, 기본 응용, 2차 응용, 1차 응용. 여기 1차 응용입니다. 1차 응용은 이 오픈AC 플랫폼으로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표준화폐 같은 걸 만들고, 자율주행, 꼭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그리고 진단과 처방,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단과 처방, IBM의 왓슨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기록 메커니즘. 기록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바로 와닿는 게 있죠. 원래 블록체인 자체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기록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키텍처죠. 위 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기술이죠. 이런 1차 응용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2차 응용 기술로서 이렇게 국가기록원이라든가 기록에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위에건 필요 없으니까 지웠습니다. 이것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점점점으로 표현해두고 있습니다. 진단과 처방 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국가 보건 의료 체계가 구성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은 AI 쪽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표준화폐와 기록에서도 이 머신러닝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과 이것이죠. 그죠? 그에 비해서 표준화폐 등등은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되는데 거기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필수적으로 무조건하고 얘하고 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분야에 따라서 여기 좀 많이 쓰이는 분야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적게 쓰이는 분야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표준화폐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기록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폐가 구성되면 이게 1차 응용 기술이고 1차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인은행이라든가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온라인 마켓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다른지도 또 우리 볼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메커니즘 이걸 이용해서 국가교통체계를 새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호등 체계라든가 뭐 건널목이라든가 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탄 차가 어떻게 하면 목적지까지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나는 운전하지 않더라도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걸 고민하는 게 자율주행이에요. 그렇죠?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교통체계는 그게 아니죠. 국가교통체계는 어떻게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천만 대가 서로 연합해서 좀 하모니를 이루어서 국가 전체의 가치 생산, 부가치 생산, GDP나 GNP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국가교통체계죠. 이건 전체를 생각하는 거고 이건 개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전체를 생각하는 기술은 이런 개인을 생각하는 기술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국가 제조업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시간적으로 배분하는 메커니즘이 제조업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 100명을 GPS 좌표 위도 경도 어디다가 사람 100명 그리고 밀가루 100포대 그리고 뭐 소금 한 포대 이렇게 넣어서 그걸로서 어떤 빵을 만들어낸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언제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제조업 체계입니다. 그래서 물류랑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죠. 물류고 물류 같은 경우 특히가 뭐 지트로 해가지고 just in time 뭐예요? 즉각 제로 재고 보유를 제로로 만드는 거 그게 모든 제조업이 꿈꾸는 이상적인 시스템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절대 제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머신러닝 기술과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이용하게 되면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제조업체의 재고 수준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국가 전체의 모든 제조업체들의 재고 수준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넌센스고 뭔가 패러독스 같은데 그게 정말 웃기는 얘기긴 한데 하나만 떼서 하면 안 되는데 전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서 여기 관련되는 강좌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별도의 시리즈로서 완전히 진행을 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만 찍어서 기본적인 개요만 흐름만 구성만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요 나머지 달 한 10개일 수도 있고 뭐 생각하면은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 있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수자원공사 요즘 말 많은 수자원공사 기록물 때문에 말 많잖아요. 그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요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무인 자율 운영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